그러니까 종편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종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종편 3주년 평가해보고 그리고 이후 바람직한 종편의 방송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준비한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사말은 제 문건으로 대신하고요.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셔서 먼저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격려를 하기는 그냥 격려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특히 제가 마누라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우리 최민희 의원 때문에 그리고 직속 삼는 우리 정청래 의원의 아내니 전 의원인데 간사께서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래서 종편 3년이 되어 좋은가 오늘 토론회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시는 데 애쓰신 우리 민명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우상호, 전병헌, 정청래, 정호중, 최민희, 최은식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패널로 나와주신 교수님, 전문가 한 분 한 분께도 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편 3주년을 맞이해서 종편이 지난 3년 동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종편의 지난 3년을 면밀하게 되짚어봄으로써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대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달려가서 토론회할 비용이 없으니까 비용도 주고 기획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선뜻 격려해 주신 고마운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거기서 하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3년 전에 제 주변에는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쉬고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종편 개국 방송 때 한결같이 박근혜 무슨 당이지 그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개국 그 특집 인터뷰 나온 걸 보면서 아 역시 편향된 방송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제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박정희 시대를 갔다가 이렇게 쭉 그 특집으로 트는 걸 보면서 아 제 주변의 반응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경호당 방송이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SBS처럼 기존의 방송 영역을 침범하기 힘들 것이다. 저게 한계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은 상당한 정도의 어떤 정치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20세기 정치에서 제일 큰 발견이 내가 잘 아는 형이 뭐라고 했더라. 우리 집안에 큰 형이 어느 대학 가서 교수가 되어서 왔는데 그 형이 뭐라고 했다더라. 그게 이제 주변의 오피니언 리더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미친다는 것이죠.
종편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일정한 집단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론적인 사상적인 어떤 무기가 되고 전파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편이 언론이냐 정치 집단이냐. 지지율로 보면은 2%가 안 되는 정치 집단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편은 그 이상의 어떤 현재의 어떤 스타일을 유지하는 한 확장성은 없겠지만 일정한 정치 집단으로서 갖고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편을 그전에는 언론에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치 집단으로서 보는 경향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리 종편의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많이 귀담아 듣고 또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최자의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담고 인사말도 이렇게 많이 담근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지쳐하는 우리 현실의 종편에 대해서 조금 지쳐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조직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손바닥이 아프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재세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저 뒤에 서 계시네요. 네, 박홍근 의원님, 아, 가셨나요? 한정혜 의원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정혜 의원님 힘내십시오. 예, 네, 그리고 그 문병호 의원님 오셨고요. 예, 네, 저희 미방이 지킴이 삼선 의원님이십니다. 전병원 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네, 이 중에서 그 인사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분, 전병원 원내대표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전병원입니다. 먼저 오늘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 발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토론회를 사실상 주관해 주신 우리 민주정치 연구원과 특히 최민희 의원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종편의 논란이 사실상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국 3년째지만 사실은 종편의 논란은 6년을 접어들고 있고 지난 3년간은 그 이전 3년간은 출생에 관련된 논란이었고 이제 그 개국한 이래 3년은 종합편성 채널로서의 논란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한마디로 파에서 성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종합편성 채널이 출생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출생한 이후 3년까지 종합편성 채널로서의 위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종합편파 종편이라는 약자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라 종합편파 방송이라는 그런 그 걱정이 지난 3년간 현실로 드러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오늘 여전히 6년째 진행되고 있는 그 논란의 과정은 편파 방송이 종합 편성 방송으로 제 역할과 제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파에서 성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공정한 방송이 새로운 채널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와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최원식 의원님이 사회를 봐주시기로 하셨고요. 정청래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때문에
예,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편 4사에 전부 토론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JTBC와 MBN에서 는 참여를 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종편은 좀 더 고민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님 다녀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편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편이 일정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고 아주 조금씩 상승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종편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가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견과 좋은 조언 그리고 바람직한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입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사회를 제대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편 3주년 현황과 평가 토론회고요. 종편이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저기서 지역구나 여기저기 저에 대한 얘기나 저희 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면 때로는 고마운 얘기도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고맙게 들었는데 한 달 전에 좀 도가 지나친 좀 합리적이지 않은 비판까지도 아니 비난까지도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어떻게 생활을 했더니 낮에 TV 많이 봐. 그래서 뭐 봐 그랬더니 뭐 종편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시 종편을 많이 보더니 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한쪽으로 편향됐구나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종편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딴 데 가서 많은 얘기 듣고서 나한테 전해줘.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드립니다.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신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소개해드립니다. 윤성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임석봉 JTBC 정책팀장님이십니다. 윤석정 MBN 정책기획실 팀장님이십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이십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발제를 듣고 토론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한 반론 이런 순서. 지금 국회 방송에서 중계를 녹화를 하는 이유로 그 발제는 15분, 토론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1응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팀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공공미디어연구소의 김동원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종편 3년간의 지난 경영평가인데요. 뭐 경영평가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것이 종편의 콘텐츠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다른 경쟁 방송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정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 자료집 보시면 2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좀 복잡하고 긴 표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굵고 그 진한선이 그 우리나라 GDP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좀 흐리게 나와 있는 곡선이 우리나라의 총 광고비, 그러니까 TV, 그리고 인쇄 매체, 인터넷, 그리고 기타 등등 그 매체들의 광고비들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한 89년까지 계속 같이 따라오다가 89년에서 97년 정도까지 갑자기 광고비의 증가율이 그 GDP 증가율을 뛰어넘죠. 그리고 98년 이후부터는 전혀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연동도 별로 없습니다.
종편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부터 던지는 문제가 이런 거죠. 과연 2011년에 종합편성 채널 4개사를 허용을 할 때, 내용이고 뭐고 다른 걸로 관두고서라도 이것이 국내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문제였는데, 만약 종편 4개사를 출범시킬 시점에 충분히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었고 증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97년, 그러니까 89년부터 97년까지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였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석을 보면 이때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 개발독재 시대로부터 오늘날의 경제 시대를 이행하는 이행기였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태들의 한 요인 중 하나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업종 확장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이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계속해서 업종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노동 측에서는 고임금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작업장 내에서의 자신들의 힘을 갖다 주장하는 이러한 서로 팽팽히 대치하는 국면이었고요. 이러한 국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김영삼 정부 때는 마찬가지였지만 혁신적인 개헌을 두고 나왔다 후퇴되는 형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자신들의 주력 업종보다는 정말로 많은 업종들에 진출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업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에 진입을 나왔고 그러한 진입들이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광고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97년 이후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종편사가 출범한 이후에 1%에 달하는 GDP 대비 국내 광고 시장 확장시키겠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예외적인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기준으로 1%를 논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요. 그 23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GDP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 매뒤에 경제 대국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 광고주 상위 20위권을 보시죠. 보시면은 2011년, 2012년에서 총 광고 시장의 규모를 10조라고 봤을 때 10조 중에 약 2조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광고 시장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위 광고주들 보시면 삼성,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기아 뭐 등등입니다. 주로 대기업들이고 이 대기업들이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재벌들이 소비재 시장에서 각종 부분마다 차지하는 그 독과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최근 광고를 보시면은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아마 통신 3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웃도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케이블로 들어가시면 이제 무슨 론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재 각 업종 내부에서의 그런 경쟁력이 막 약화됐다는 얘기고요. 더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줄게 되는 건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을 필두로 한 수많은 대기업들이 세계로 진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를 들면 뭐 서프라임 무기지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유럽의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대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 악화를 대비해서 국내 시장에 있는 광고비를 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그 GDP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광고비의 비중은 특히 대기업 위주인 광고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에 대비를 해서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내수 경기의 상황과 광고 시장의 확장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졌고요. 두 번째 문제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매체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전의 광고는요 아시겠지만 자 신문은 몇 부 팔리니까 그 광고 효과가 높을 거야. 텔레비전은 시청률이 몇 퍼센트 이상 나오니까 광고 효과가 높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광고주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무한도전 시청률이 10%가 넘게 나와도요 광고 안 보면 끝입니다. 근데 인터넷 시장은 바로 이런 지점을 파고든 거죠. 인터넷 광고 시장은 TV 광고 시장과 다른 것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를 팝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떤 배너가 있거나 검색어 광고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 그 광고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얼마나 클릭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매에 이어지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매체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문이라든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지가 않은 매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 광고주들의 전략은 그다지 그 광고 효과가 높지 않은 지상파나 방송 매체들은요, 이미지 홍보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광고를 내보내게 되고, 경쟁이 활발하거나 자신들이 틈새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광고의 시장은 그 마케팅을 위한, 영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홍보성 광고,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광고에 집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광고 시장의 정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2010년에 종편 4개사가 출범했다는 거는요,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방송 광고 시장에다가 하나의 짐을 더 얹은 거죠. 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지금 MBN하고 JTBC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말이 아니라 개별 사업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4개나 되는 채널 자체가 방송 광고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 그건 아무도 수습하지 못하는 경영 악화가 또는 재정의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4개씩이나 허용했다는 것은 전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 처사였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줄어드는 방송 광고 시장에서 종편 그리고 PP 그리고 지상파 간의 치열한 광고 경쟁이 불보듯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편에 관련된 광고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종편의 정상적인 운영은요, 2013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2011년은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파행적인 편성이 반복됐었죠. 드라마에 썼다가 접거나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송의 운영을 한 시기는 2013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013년의 방송 광고 규모가 다른 방송사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또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7페이지의 표 4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2012년, 2013년 두 해 동안의 광고 매출입니다. 보시면은 지상파하고 PP들은 계속 감소를 했어요. 특히 지상파의 경우는 1158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종편은 4개사 합해서 2010년보다 646억이 증가한 약 2355억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 시장 전체가 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종편만 늘었느냐. 그럼 뭐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 줄어든 몫 중에서 종편한테 이전된 몫이 많다.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른 매체에서 온 거다. 다른 매체 갈 거고 도리어 줄어드는 광고 시장에다가 종편이 그나마 힘을 실어준 거다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글쎄요. 만일 인쇄 매체에서 넘어왔다 그러면은 종편은 신문사기 때문에 내부 거래고요. 그리고 종편만을 위한 방송하고 편성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홍보성 성격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줄어드는 방송 광고 시장 내에서 종편한테 할당되는 몫이 광고주 입장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상파도 줄었지만 PP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28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 같은 거대 PP의 광고 매출은 거의 줄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홍보성 광고를 많이 받는 YTN의 경우에도 광고비가 줄었지만 협찬까지 포함하면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TN, 무슨 뭐 CJ ENM 같이 거대 PP들이 갖고 있는 광고 매출은 줄지가 않았고 보도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파는 줄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군소 PP, 일반 PP 혹은 지상파로부터의 광고비 이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광고비 집행은 다 아시겠지만 케이블 PP들한테 주는 광고주들의 집행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지상파들은 뭐 무한도전이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많이 받을 것이다. 또는 뭐 뉴스데스크가 또는 뭐 KBS 뉴스9이 잘 나오니까 많을 것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흔히 알고 있는 지상파의 프로그램 단위 광고 판매 방식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은 그렇지가 않고요. CJ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다 채널당 얼마씩 광고비를 집행을 합니다. 뭐 무슨 뭐 TVN에다가 월 1,000만 원에 30회 광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파는 다릅니다. 종편도 그동안 미디어 레법이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이렇게 광고 영업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TV, 뭐 채널A 한 달에 얼마, 몇 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MBN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잘 안 나옵니다만은 클릭을 하면 그게 있더라고요. 1년간의 시청률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판매가 콘텐츠 단위가 아니고요. 그 채널이 갖고 있는 평균 시청률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 JTBC나 MBN처럼 몇몇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은 별도의 그 시청률 프라임을 붙여가지고 팔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채널 단위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채널당 시청률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업계에서는 2014년 광고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한 약 3,100억에 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광고 매출의 증가와 지상파 매출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콘텐츠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표 6을 보시면은 특이한 그 변동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기 제작 토론 패널을 부르실 때 이 표를 보고 부르실 거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광고협찬 총 매출이 종편 4개사 모두가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모두가 증가를 했는데 프로그램 제작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자체 제작비인데요. 제작비가 증가한 부분을 보면은 JTBC와 MBN만 프로그램 제작비가 전년보다 증가를 했고 채널A와 TV조선은 광고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 특이한 것은 JTBC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제작비의 규모가 2천억에 달해요. 2천억에 달하는 규모는 복수 채널을 가지고 있는 TVN, 그러니까 뭐 많죠, 올리브 TV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는 CJ ENM의 제작비와 유사한 규모에 필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채널 A와 TV 조선은 광고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작비가 삭감이 됐죠. 물론 이런 결과를 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송 시장 상황에서의 차별화를 위한 장르 때문에 그렇다, 편성을 좀 집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종편에 대한 정책 목표가 지상파 독과점으로부터 비롯되는 콘텐츠 경쟁력을 좀 증가시키자 이런 거였다고 본다면 글쎄 과연 이런 것이 콘텐츠 독과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몇몇 채널들은 제작비가 매우 적게 드는 스튜디오물이라든가 또는 6mm VJ물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콘텐츠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애초에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32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종편을 출범시킬 때 목표가 지상파의 콘텐츠 독점을 약화시키고 좀 더 콘텐츠의 다양성, 다양한 정치적 의견, 질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자라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방송 광고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광고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또 이것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위에 있던 사업자의 역량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는 종편 사업자들의 콘텐츠 그 고양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JTBC가 좋은 드라마가 있고 CJ TV에서 미생 같은 드라마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총량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드라마,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총량은 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았고 더 축소된 거죠. 지상파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종편 정책의 실패로 하나에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올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올해 드디어 마지막 뭐, 부분, 점검 부분이 되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종편 미디어 랩이 출범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좀, 그나마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종편 4개사가 미디어 랩을 출범시켰는데,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남의 일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광고 매출이 많지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독립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을까? 너무 낮거든요, 매출이.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최근에 SBS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 줄어드는 지상파 방송 광고 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다.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최근에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 미디어 랩법이 통과되면서 방송 광고 판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종편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그만큼 방송 시장이 정체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쟁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영 미디어 랩인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정말로 다양한 판매를 하게 됐고요. 여기 하나 더 얹어서 종편의 미디어 랩도 가속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 광고 판매 사업자들만의 몫이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방송 광고 시장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추가된 종편 사업자들이 4개나 들어갔다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3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좀 이렇게 영어 약어로 좀 썼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고요. 34페이지 가운데 SMR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방송 광고가 워낙 정체를 하니까 SBS하고 MBC가 인터넷 광고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고. 아마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서 SBS라든가 MBC의 콘텐츠 또는 CJ의 뭐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MBC하고 SBS하고 유튜브와의 계약을 끊고 네이버로 콘텐츠를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CJ 있는데 같이 이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종편도 마찬가지로 JTBC라든가 종편 채널들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 가지고서 지상파와 종편이 협력을 한다는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지금 계속 상승 중인 인터넷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라는 말보다 초창기의 시도이기 때문에 지도만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충분히 그 바람직한 또는 기대되는 효과를 낳으리라고 하는 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향후 종편에 관련 정책 방향이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뭐 저희 연구소라든가 특정한 어떤 입장이라고 보시기 말아주시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되었든 종편의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 PD라든가 스타 PD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PD들이 종편으로 많이 옮겼죠 자리를. 지금 미생 같은 경우에도 KBS 전 PD가 하고 있는 거고요.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상파 관련된 PD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PD 한 명이 움직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약간 지쳐놓고 본다면 이렇게 채널이 증가해서 어쨌든 외주 시장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인력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몫은 이렇게 새롭게 진입되거나 소폭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인력들을 좀 건실하고 건전하게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외주 제작이라든가 제작 방식의 다양화 같은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초창기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적 의무 전송이 필요하다. 법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두 개 이상을 전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종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상에는 뭐 전체를 다 종합편성 채널은 의무 전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도 채널과 같이 두 개 이상 전송할 수 있다는 식의 그 제한을 두어서 선택적인 의무 전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전반으로 종편의 목적이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였다고 한다면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콘텐츠에 대한 역량이 있는 사업자들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상을 통해가지고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콘텐츠 질도 낮고 막말방송이 나오고 특정한 어떤 그 입지에만 편향되어 있는 방송한테 계속해서 의무전송 채널에 권한을 주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방송시장의 경쟁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시청률도 안 나오고 여전히 홍보성 광고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의무전송 채널로 계속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종편이 애초부터 벌어졌던 큰 문제는 하도 특혜 하다 보니까 그 건전한 또는 정상적인 시장 사업자로 그 경쟁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벌써 3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이러한 식의 특혜를 걷어내고 너희들도 똑같이 PP 사업자 중에 한 명으로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을 해서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맞다고 보고 도리어 이렇게 되는 것만이 시청률이라든가 프로그램에 기반을 한 정상적인 광고 영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선택적 의무 전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과거처럼 아마 여기 자꾸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MBN이나 JTBC 억울하실 거예요. 우리를 왜 종편 네 개를 묶어서 얘기하느냐. 이젠 달라지고 있는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충분히 차별화를 시킬 수 있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에 차별화된 의무 전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어떤 콘텐츠 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편을 위한 재승인 심사 항목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종합편성 채널 중에서 누가 얼마나 경쟁력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재승인 심사 항목도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아마 작년인가 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게 종편이 PPA 기준을 맞출 것이냐 지상파의 기준에 맞게 흔들렸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종편의 입지를 갖다 독립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입지에 맞게 네 개를 무조건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중에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고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사업자들과 애초에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재승인 심사 항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안입니다. 시간을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우리나라 광고 시장의 변화를 짚어주시면서 종편의 등장이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편은 특혜를 거둬내고 경쟁 취지로 가야 된다, 콘텐츠를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김용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성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발제를 맡은 경기대학교의 윤성욱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공론장이 대단히 민주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쟁점이 토론되어지는 곳이고 또 합의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편 채널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 이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을 넘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우리 민주주의나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맡은 발표 영역은 종편 채널의 공정성 평가라는 영역인데요. 그 공정성이라고 하면 이제 보도 프로그램을 평가해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문이 종편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과 심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공론장 안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정성 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론장의 어떤 규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공론장 안에서 공정성 심의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제한 그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검열이나 이런 거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자유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접근한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이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 규제라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극적 자유에 대한 보장의 대상은 주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공론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전제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공원의 비유를 보통 합니다. 공원에 말할 수 있는 단상이 있다면 국가는 그 공원을 깨끗이 유지하고 단상을 깨끗이 관리하고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단상에 국민들 대신 올라가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때 내용을 보고 올라가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나 동등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편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선 표 1을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첫째 주, 둘째 주의 편성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종편 채널이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편성표인데요. 종편 채널이 월요일, 금요일 띠 편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띠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채널 A와 TV 조선 쪽을 보시면 거의 아침 눈 뜨자마자 6시부터 저녁 오후 시간대까지 한두 시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뉴스 시사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2시에서 한 7시 때를 좀 보시면요. 4개 채널, 종편 채널 4개 채널에서 동시에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보도 전문 채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도 전문 채널까지 추가한다면 그 뉴스 시사의 장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에 편성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뉴스 시사 편성에 가장 많은 그 채널은 뭐 TV 조선 5,100분으로 첫 번째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채널 A의 4,440분, 뭐 3위가 MBN의 3,410분, 뭐 4위가 KBS가 2,900분 정도 됩니다. 그 7일이 한 만 분 정도 됐을 때 TV 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량 이렇게 뉴스 시사 장르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BBC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 뭐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가 그 일일 뉴스를 그 정규적으로 편성하고 심야 시간대인 그 밤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그 BBC의 좋은 품질 높은 뉴스를 재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방송 시간,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인 재방송 시간을 빼면 한 BBC가 2,450분 정도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KBS 1과 보통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재방송 시간을 다 합치면 한 4,410분 정도 됩니다. 이것 BBC의 뉴스 시사 편성보다도 TV조선이 지금 더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그 행태, 편성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무엇보다도 이 편성량으로 볼 때 종편 채널에서의 뉴스 시사 프로그램은 뭐 풍요를 넘어서 과잉이나 오염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어떤 정보에 우리가 이러한 많은 과다한 편성이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종편 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치우친 간접, 보수 편향의 어떤 종편 채널이 그 국민들의 어떤 정치 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미디어가 이제 다양해지면서 그 수용자층이 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편 채널을 보는 시청자층이 모든 보편적인 시청자층이 아니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1-2%의 시청자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문제냐면 종편 채널 안에서 어떤 타협이나 합의가 존중되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관점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1-2%라는 수치가 낮은 그 비율이더라도 우리의 그 사회의 양극화에 있어서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종편 채널 그 편성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뉴스와 시사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뉴스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이나 동일한 포맷으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스 특보와 뉴스 특급의 차이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종편 채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게 사실인 것인지 의견인 것인지 구분 없이 수용자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 뭐 보도량이 많다고 해서 꼭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편 채널의 뉴스 시사 프로그램은 정통적인 어떤 탐사 프로그램이나 심층 취재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하는 프로그램 거의 찾아볼 수 없이 그냥 그날 그날 궁연한 정치적인 쟁점을 수다 떨듯이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치적 쟁점에 있어서의 뭐 정보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관점을 강요하거나 추측이나 소문으로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성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보도 프로그램이 많아서 장르 간의 불균형도 문제이겠지만 보도 프로그램 안에서도 대단히 다양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포맷이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지 못한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종편 채널의 그 시사 뉴스 프로그램의
그 포맷은 그날그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한 명이나 또는 수명의 진행자가 나오는 어떤 스튜디오 제작물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명만 바뀔 뿐이지 뭐 포맷은 거의 유사하고요. 주제 역시도 사실 우리가 뉴스 시사 쪽에서는 국제 경제, 통일 사회, 뭐 인권, 아동, 빈곤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종편 채널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가 아닌가 싶은데 장편 뉴스와 장편 시사라는 그 문제점인데요. 대단히 단위 프로그램의 그 편성 시간이 많죠. 80분, 90분, 100분 이렇게 굉장히 긴데 이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날 그날. 근데 매일매일 발생하는 정치적 쟁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더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걸 지상파 방송과 우리가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그러면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오히려 종편 채널의 영향을 받아서 일일 시사 프로그램 편성의 징후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정통 탐사 시사 프로그램 축소되고 있고 시사 프로그램의 연성화 현상이 이제 지상파 방송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성 분석만으로만 보면 그 종편 채널이 매일매일 정치적 쟁점을 소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면 뭐 지상파 방송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뉴스 시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국 적절하고 적정한 정보의 유통에서 피해자는 결국 국민뿐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인 심의에서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심의 결과를 가져다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상파 쪽에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심의 제재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 3건 정도가 발견됐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 지상파 방송이 굉장히 공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상파 방송이 어떤 일정한 그 분야에서 그 쟁점을 다루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쟁점 사례를 보면 뭐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정부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혹은 특정 분야. 공산주의나 뭐 종북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종편 채널은 우선 무엇보다도 그 제재 건수가 많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한 총 135건 중에 그 법정 제재가 23건에 관계자 징계 이거 굉장히 큰 중징계인데요. 이게 한 3건 이걸 3건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런 중징계도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135건 중에 66건이 TV조선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채널A, MBN, JTBC 순서인데 JTBC는 제재 건수는 낮지만 중징계의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종편 채널들이 제재를 받는 조항들은요, 같이 동시에 이제 적용받는 조항인데요.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조항, 이 네 가지 조항이 그, 동시에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이러한 경우는 그 특정 정당, 예를 들면 야당이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또 특정 인물, 주로 야권 인사입니다. 안철수,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고요. 특정 단체, 철도노조, 정의구현사재단, 조계종 이런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간철수, 간만 본다고 해서 간철수, 이당 저당 날아다닌다는 뜻에서 새철수 이런 표현이 방송이 실제로 됐고요. 김한길 대표, 바지사장, 문재인 의원, 삽질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방송이 실제로 된 내용들입니다. 뭐 그 외에도 문재인 노무현 사람들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든지 돌파리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호남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의 노예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이런 삐끼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종편 채널에서 심의 제재를 받는 사례들이고요.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 뭐 보궐선거도 있었고요. 선거가 많았던 해인데요.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종편 채널들이 어떤 방송을 했느냐. 우선 이제 어떤
심의 제재를 받았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론조사나 그 광고방송, 후보자 출연 방송 제한 이런 그 약간 기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됐을 때 제재받은 경우인데요. 유료 매체는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성, 객관성 관련 조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재받은 사례는 TV 조선과 채널 A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거의 그 발표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후보를 편들기 그 방송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뭐 나경원 의원 사이에서 나경원 의원을 편든다든지 혹은 뭐 사례 2 그 발표문에 보시면 사례 2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부상당하고 쓰러져 있는 형편이다. 이게 이제 선거 직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좌파가 선거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완전히 마비된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울음에 벅차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진심이다. 이게 즉흥 연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를 편들게 하는 방송들이 그 종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종편 채널에서 이 종편 채널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불균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은 지금 특정 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 여당인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는 거를 대단히 회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종편 채널은 특정 분야, 즉 야당이나 진보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공론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공론장 환경은 정부나 집권당은 비판 감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진보나 여당 쪽만 지나치게 공격받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 야당이나 야권 인사 혹은 노조 이런 특정 인물, 특정 당, 특정 단체에 대한 인신 공격이 도로 좀 넘어섰다는 것이죠. 물론 그 비판할 점이 있으면 야당이나 야권 인사 노조 뭐 이런 쪽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판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제 없이 조롱, 폄훼, 비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언론 본연의 기능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 쪽이 비판 감시, 힘 있는 쪽을 비판 감시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종편 채널의 뉴스 시사 프로그램의 심의 규정 위반 사항이 주로 품위 유지,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사생활 침해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의 품질 문제이고 대단히 선정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종편 채널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인권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상파 방송과 달리 사회통합,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런 분야에서 심의가 위반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양극화의 가속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종편 채널 간의 차이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TV조선이 주로 위반하는 심의 사례들은 그 품위 유지 조항이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 양의 품위 유지 조항인데요. 이건 거의 이제 막말 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그 공정성 위반 사례라 하더라도 채널 A와 TV조선은 야권이나 야당 쪽을 비판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인데요. JTBC가 제재를 받는 경우는 야권이나 야당이 아니라 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어떤 기능에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에서 다이빙 벨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비판 감시했을 때 제재를 받고 그러한 제재를 받을 때 중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관계자 징계와 같은.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편 채널의 등장이 사실 우리 공론장에서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은 보수 편향적인 목소리를 대단히 크게 내게 하고 있고 오히려 그 공론장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러한 방송을 더 잘 보라고
황금 채널 대역대에 우리가 편성을 해주고 또 음원송신 채널로 지정하고 있고요. 또 더 잘 만들라고 방송발전기금 면제해주고 광고 직접 판매 허용해주고 이제 최근에는 선거에서 광고 방송까지 허용해준다. 즉 재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편의 편성과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종편의 문제점을 열거해 주셨고 대책으로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이 제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 또 방송심의제도 개선, 종편 채널에 대한 각종 특혜도 폐지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7분입니다. 김서준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이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분이 발제하신 부분들 중에 일부에 대한 보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종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편 문제는 종편의 방송 내용,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종편을 말하자면 종편의 주 사업자인 신문이 갖고 있는 그러면 조선, 중앙, 동아 이런 신문들이 갖고 있었던 보수적 성향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제작비 문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원 박사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제작비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니까 단순히 그냥 보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질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 따라서 제작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작비가 부족하고 제작비 투자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 사업자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사업자 선정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사업자들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계획서를 갖고 했는데 그 계획서만 갖고 결국 승인한 거 아니냐? 따라서 재승인 과정에서 그것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재승인의 심사 기준표를 보면 그런 것들 갖고 승인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히려 재승인되면서 TV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도를 좀 더 늘려서 차별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보도를 늘려서 차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보도 전문 채널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그런 당연한 논리들을 왜 부정하고 있는가? 결국 종합편성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종합편성 채널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 본질에 맞는 그 현재 현실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보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실상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두 분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봐줄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봐줄만하다는 지금 보도의 문제점들이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생존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극대화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남은 그 종편의 모습, 즉 보도의 편파 왜곡성 내지는 저질의 보도 프로그램들 내보내는 종편이 살아남는 것이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인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사실은 종편의 시청률이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 1% 넘게 나오는데 적지 않은 시청률입니다. 전 그 자체로서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청률이 여러 사람들에서 생겨난 시청률이 아니라 거의 고정적인 시청자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죠. 또 이 시청자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문제점을 놓고 본다면 일방적이고 특정한 방향의 내용만을 전달받는 시청자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에 접하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의견인가를 결정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사회 불안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 이게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종편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접근할 때 뭐 윤성욱 교수가 사실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 더 강조한다면 이거는 이념의 문제다. 이념의 문제나 그 다시 말하면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내고 있는 문제다. 또 우리가 이제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저널리즘의 문제다. 저널리즘이 붕괴된 문제다. 왜냐하면 사실은 종편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속에서 내용이나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김동원 박사가 얘기한 대로 광고나 이런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파가 지금까지 어깨에 힘주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거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저널리즘이 질적 저하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지 않겠는가. 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얘기된 것의 핵심은 광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광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동원 박사가 얘기했으니까 소위 광고 영업 자체가 일반 지상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다른 광고 영업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신문들이 보여왔던 그런 광고 영업 방식이 이렇게 방송으로 전이된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이된 방송 광고 영업, 종편의 방송 광고 영업 이 방식이 결국은 여튼간에 효과를 발휘해서 지상파가 가져갈 몫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로 보면 광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상파는 광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듯이 누가 종편의 광고 영업 방식들을 지상파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그거를 이렇게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어 랩인 거죠. 그런데 이 미디어 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구사회에서 미디어 랩이 출발할 때는 사실은 미디어가 광고 영업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게 해서 전문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상파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영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랩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종편은 미디어 랩에서부터 자유로웠죠. 그리고 법의 유보 기한이 끝남으로써 미디어 랩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다시피 개별 미디어 랩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개별 미디어 랩은 김동원 박사가 얘기한 대로 과연 이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라는 걸 플러스 알파로 개별 미디어 랩이 과연 광고주와 그리고 방송사 간의 어떤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차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미디어 랩 제대로 전환이 됐다 할지라도 현재 미디어 랩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랩의 존재 조건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선택적 의무 전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 생각은 선택적 의무전송이 아니라 의무전송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전송이 필요했던 시절에 의무전송을 도입하던 시절에 2000년 방송법에서 취지는 새로 도입하는 방송이 사실상 기존의 방송과 다른 방식으로 외주 전문 채널을 도입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약하고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서 훨씬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무전송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종편은 전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동원 박사 얘기하신 대로 선택적 의무 전송이라고 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질적 경쟁률 높이자라는 거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받은 미리 토론문을 보니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께서 미리 이미 얘기를 해놓으신 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선택적 의무 전송이 성공하려면 SO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더 강조할 필요 없을 겁니다. 편성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가지 않으면 선택적 의무 전송은 의미가 없다. 사실상 종편이 SO한테 압력을 넣어서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짧게 제 생각하기에 한두 가지 정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무 대안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콘텐츠 경쟁력을 고려한 종편의 재승인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그런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종편은 왜 사회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 프로그램 방송이 아니라 PP가 아니라 뉴스를 하는 방송이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뉴스를 하는 방송에 걸맞는 종편 승인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재승인 심사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뉴스 공정성에 대해서 거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방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재승인 심사는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승인 심사나 이런 것 중에서 걸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기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우 정파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건수가 많다고 하지만 아까 윤성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 훨씬 더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줄이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건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수위가 매우 낮죠.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든 법적 징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낮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이봉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종편 때문에. 이분이 품위 유지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품위 유지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서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재홍 위원님의 차례인데 지금 국회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님께서 하시고 일정을 소화하시겠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종편도 중요하고 내년도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지금 상임위 간사들 예산 문제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돼서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쌍괄식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빵에, 과자에 바퀴벌레 한 마리 들어있다. 라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나라가 전체가 다 난리가 나죠.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 제조업체들은 문매를 막고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한 감시는 실제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잘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죠. 우리가 먹는 식품은 그 정도로 이제 왔습니다. 상당히 의식이 높고 선진화됐죠. 그런데 종편은 하루 종일
어쩌면 우리가 가끔 발견되는 바퀴벌레, 빵 속의 바퀴벌레보다 더 많은 바퀴벌레들이 스멀거리고 다니고 있죠. 곰팡이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무슨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 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편이 탄생할 때 2008년 미디어 악법이라는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가 있을 때는 국가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온갖 모든 관심들이 다 집중됐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그때의 관심과 비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이제 종편이 마이크 볼륨을 높이면서 실제로 그때 비판했던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호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3년 전과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동원 우리 박사님과 윤성욱 교수님께서 현미경을 가지고 종편의 문제점을 들여봤다면 저는 좀 망원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언론이 정치 권력을 향해서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할 뿐만 아니라 개입도 하고 실제로 지시도 하고 방향타를 잡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치가 그럼 언론을 향해서 언론의 제갈길, 공공재로서의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6월 항쟁, 6월 민주화 항쟁이 가져온 안 좋은 부산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 항쟁 이전에는 실제로 정언유착, 그래서 정치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내지는 기관지같이 사용하던 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 동아투이 뭐 이런 것이 나왔고 해직 기자들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그때는 언론이 정치 권력에 저항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된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6월 민주화 항쟁이 가져온 이래 언론의 자유가 확대 신장된 것이 잘못 악용된 사례가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흔히 선출되지 않는 권력 그리고 세습되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공룡처럼 커져서 한때 언론을 발밑에 두었던 정치 권력도 어떻게 보면 언론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10년 전 정치 권력이 언론 권력에 대해서 메스를 댄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04년, 지금부터 10년 전 12월 31일, 소위 말한 4대 개혁 입법 그리고 신문법의 통과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신문에서 정말 원치 않았던 15조 16조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15조 16조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조항이 사실상 이명박 정권에서 무력화된 거죠. 하나는 신문 자료의 공개화, 경영 자료의 공개 의무화. 다시 말해서 묵가지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리고 뭐 비대 뭐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였죠. 또 하나는 언론 시장이 독점화, 신문 시장이 독점화된 상황 속에서 방송까지 주었을 때는 그 폐해는 이를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15조 16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력화되면서 탄생한 것이 종편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신문 시장과 그리고 종편 방송 시장이 결합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원래 언론이라는 것이 통제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신문법을 통과시켰다는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총선에 보복을 당한 그래서 낙선을 해야만 하는
이런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KBS 국회 출입 반장이었던 정모 기자는 어떤 토론회에서 언론이 선거에 직접 나서서 낙선운동을 한 첫 번째 사례로 정청래 후보의 낙선운동을 꼽았습니다. 그때 개입했던 신문들이 지금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종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비관적으로 패배주의적인 관점은 아닐지라도 말한다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재승인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재승인 심사는 실제로 참여정부 때 강원 방송을 한번 재승인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정도를 빼놓고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호평을 받고 있는 SBS, 2004년도 5년도에는 SBS 문제점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지상파 그때 처음으로 2004년도에 SBS를 재승인할 건가 말 건가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재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의 혼란 그리고 재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체 이것이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좀 보완이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종편에 대한 재승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현미경을 놓고 들여봤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제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방송에 방송을 정화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6월 항쟁의 역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는 이 신문시장이든 방송시장이든 종편시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시청자 주권, 시청자들이 실제로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방송은 보지 않겠다 하는 일종의 광고 불매운동 같은 시청 불매운동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안 좋은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신문과 방송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보도를 하죠. 근데 자기 문제에는 그렇게 보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청자와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가능성을 2008년도 광우병 그때 집회 때 보면 실제로 이 광우병에 대해서 보도를 한 그런 신문사라든가 그리고 광고를 했던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들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의 경험인데요. 저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실제로 지금 광고시장이나 여러가지 부분 속에서 안 좋은 이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 공정성 이런 부분이 실제로 너무나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것은 실제로 정치 권력은 불가능하다. 시민의힘, 국민의힘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역의 지역구원으로서 종편의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시청자와 여당, 야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당은 종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지는 종편에 하고 있는 것에 부안해동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당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야당은 종편에서 내거는 그런 아젠다와 그런 여러 가지 방송들에 대해서 실제로 겁먹고 거기에 대해서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률이 0.5%든 1.5%든 관계없이 이런 종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던 방송이 비록 한 번이라도 보도됐을지라도 그것은 야당에게는 상당한 데미지로 그리고 실제로 당 지도부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눈치 보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도 결국은 각성된 시민의 힘 이런 힘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약간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실제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의 종편의 방송을 보면서 처음 출발할 때 재승인 요건을 갖춘 종편이 있었을까? 저는 대체적으로 출범할 때 그 약속과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재승인은 불가능한 데가 적어도 한두 군데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상당히 슬프죠. 근데 3년 후에는 그럼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결국은 시청률 경쟁을 벌인다고 하니 결국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자들의 주권으로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추상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일단 토론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려면은 좀 시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얼굴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논의나 아니면 발제자랑 비슷한 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이나 차이를 좀 중점적으로 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밋밋하게 돼서 좀 결론이 새로운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이고요. 다음으로 김재용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님 토론해 주시죠. 예, 김재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역시 간결하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당국자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그러시죠? 네. 예. 그런데 뭐 중간중간에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중요한 점, 악마는 디테일에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3년밖에 안 된 종편 4사의 시청률이 이렇게 됐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어? 시청자 층이 그렇게 형성됐어?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새로운 것들만 짚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1년 종편 허가 심사 종편 도입 때에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 편향 언론 구조였습니다. 보수 논주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중앙일간지 시장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 편향 언론 구조였는데 그런 보수 논주의 신문에 다시 큰 입 나팔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고요. 또 하나 언론 법제는 그 당시만 해도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단일 매체 주의를 채택해서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을 파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보수 신문들의 큰 입을 다시 달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 논주의 3대 일간지에 종편 방송을 겸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민 여론 시장에 큰 보수 나팔을 덮여줬고 건전한 건강한 국민 여론 형성 과정을 파괴했다고 진단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높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KBS, MBC, 뭐 SBS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덜하지만 종편보다 훨씬 오래된 보도 전문 채널이었던 뭐 MBN이나 YTN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률을 단기간에 확보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온 의무 재송신 특혜입니다. 의무 재송신? 이건 정말 KBS, MBC 같은 공영방송과 국회방송이나 국정TV 같은 공공채널과 장애인 방송이나 복지방송 같은 공익채널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무 재송신 대상에 민간 상업방송인 종편 4사 채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방송을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거기다 또 플러스
채널 번호 앞순위 배정 특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KBS는 9번, MBC 11번, SBS 6번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들의 고정된 채널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SO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나 위성 스카이라이프 통해서나 대체로 전국 동일하게 구현시켜 놓았는데 그에 준해서 종편 4사도 15번 종편, 17번 채널 종편, 19번 채널 종편, 20번 채널 종편, 종편 4사에 이렇게 매우 중요한 앞순위와 시청자들이 기억하기 좋은 그런 순위, 앞순위 배정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거는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다름없는 우대 특혜 정책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서도요, 과천 정부청사인데요, 국회 방송을 받으려면, 시청하려면 채널 몇 번, 212번인가? 222번인가?를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몇 번씩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배정을 해놓았고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종편이 단기간 내에 많은 시청률 또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영향력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릴 광고 판매 특혜까지 플러스시켜서 많은 특혜로 뭉친 그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송들은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직접 광고 수주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기업들의 입김이 방송사에 작용하지 않도록 또 방송사, 언론사의 힘이 광고주의 광고 수주에 압박을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편 4사는 3년 동안 광고 수주를 직접 뛰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광고 판매 특혜를 제도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책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각사의 미디어 랩이라는 걸 독립법 형태 형식적이지만 만들어서 하도록 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역시 이런 그 종편 4사의 영향력,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어디서 나오느냐?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천양 천중성입니다. 방송 공정성의 또 외면, 도유시, 파괴입니다. 방송 주제 정책의 근거는 방송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또 지난 1월 재승인 허가 때 내놓은 재승인 허가 신청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허가해주고 재승인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에 실적이 부족하거나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재승인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2011년 최초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를 보면 종편 4사가 공통적으로 공정성을 지키겠다. 공정보도를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뭐 장치를 두어서 공정보도를 하도록 지키겠다 하는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사회계획서를 바탕으로 허가신청을 해주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지키지 않았다 해서 올해 지난 1월 재승인 심사 때에 공통적으로 다시 조건부를 붙였고 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종편 4사의 공통적인 조건부가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방통위에 보고해라. 방통위는 그러니까 매 반기 6개월마다 그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그것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그것도 이행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보도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보도의 과도한 편성 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가 TV조선 채널A, MBN의 보도 시사 프로가 각각 KBS, MBC, SBS 지상파보다 훨씬 상위하는 양을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미리 배포한 제 토론문 지금 말씀드린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혜 논란 불러온 것은 방통발전기금의 징수 유예 특혜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 방통발전기금의 성격은 지상파들은 전파 사용료 같은 것이고요. 유료방송들도 왜냐면 방송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비나 말하자면 분담금 성격이 것입니다. 방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편 방송들은 경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발 기금을 유예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거주자가 나는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아파트 관리비 못 내겠어? 하는 논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민 세금과 다른 방송사들이 내놓은 방발 기금을 조성된 방송 인프라를 무임승차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방발 기금은 한 푼도 안 되는 종편 이 사사가 지난 3년 동안에 방발 기금의 지원은 각각 수억 원씩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방통에 가자마자 아니 이거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는 게 방발 기금 나가는데 종편 사사는 그럼 그런 거 하나 지원 안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뭐 했죠. 뭐 자료 한번 정리해 보자.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3년 총계를 말씀드리면 방발 기금 한 푼도 안 내는 종편 4사 GV조선은 6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아 갔습니다. 채널A는 8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아 갔습니다. MBN 9억 8,800만 원입니다. JTBC 9억 2,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내놓지 않고 다른 방송사들이 이 내놓아서 형성된 기금에서 말하자면 지원 혜택은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무는 안 하면서 기원 혜택은 받는 거. 이거 정말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의 의무를 지켜야 될 방송사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어떻게든지 방발 기금을 거둬야 되는데 아마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각 종편마다 한 2, 3억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매출액 대비 몇 프로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보수 편향성과 뭐 보도 시사의 또 편중 편성과 이것 때문에 많은 지역 비판을 받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특정 사회 진영의 이념적 카타르시스의 창구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이념적 카타르시스의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우리 사회 공동체 합의와 이미 규범으로 정립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면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생방송이라고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작용을 했다? 선거 절차 정당성을 어느 때보다 지켜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이 내려오는 남파 간첩이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진행자, 제작진, 방송사의 최고위 간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무 손방망이었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체들이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불이행했는데 이건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수준 TV조선이고요. 최고 수준 JTBC인데요. 이게 정말 패러닥스 역들인 것은 이 콘텐츠 투자 최저 수준이 시청률은 1위이고요. 3년. 이 콘텐츠 투자 최고 수준이 시청률은 최하위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정책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자체 제약 비율이 아닙니다. 콘텐츠 투자 비율이고요. 자신들이 사회계획사로 제시한 약속한 그런 콘텐츠 투자 계획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종편들의 시청자층은 다양한 콘텐츠 내용을 보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편향된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형성된 층이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뭐 이 제작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 층 역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 형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또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 나온 광고 특혜의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광고제는
뭐 종편 등의 유리방송에 대해 청량제를 비롯한 중간 광고까지 대부분 자유화했고 지상파들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제한하는 심대한 이른바 비대칭 규제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을 불평등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상파에 우선 총량제를 허여해야 하는데 종편 등의 반발이 많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 이거 완화하려면 전인 총량제 이거 우선 풀어줘야 되는데요. 다른 한편 유료방송 쪽에 지원이 하고 있는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뭐 이런 것들 넓혀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건 매우 곤란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합대책이랄까 하는 것을 정리하면 방통위 내부에 종편의 중간 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자 하고 지금 주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의 균형 발전을 기본 정책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고제도가 그렇습니다. 방송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정성 평가 지표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제와 광발 기금은 해결됐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해결될 예정인데 거기에도 아직 특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마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석봉 JTBC 정책팀장이 토론해 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JTBC 임석봉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그 김동원 박사님이랑 윤성욱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에는 대체적으로 그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또 윤성욱 교수님 그 정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발제부터 그 토론까지 그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 계속해서 이제 의무 재전송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의무 재전송이랑 의무 재전송은 KBS1이랑 EBS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PP라고 부르는 사업자들은 사실은 의무 편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의무 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무 재전송과 의무 편성은 다른 그 법적으로도 다른 지위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4개사에 모두 의무 편성 의무 재전송 지위를 주었다. 그래서 KBS와 EBS가 어떻게 동등하게 줄 수가 있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거에는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실 종편 3년 동안 저희가 2011년 이제 오늘 2011년 12월 1일 날 개국을 했습니다. 오늘로 딱 3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사실은 뭐 12월 첫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시작하면 월의 첫날이고 그리고 주 월요일이고요. 아침에 앉아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종편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3년 전을 점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기대한 것은 앞으로의 나갈 길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가장 종편의 특혜 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특혜,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일 수 있지만 특혜이냐 아니면 비대칭 규제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업자 입장으로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앞서서 김소중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 편성, 종편 의무 재전송이나 의무 편성 같은 경우에 2000년에 방송법 제정하면서 종합 편성 채널 사업자에게는 의무 편성의 역할을 2000년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종편이 생긴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할 때 새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2011년에 저희가 12월에 개국을 하면서 새로 종편 사업자들한테 새로 특혜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주어졌던 것이고요. 사실 많은 그 종편 사업자들이 처음에 사업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법제적인 상황들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신청,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보니 이것들이 다 특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나는 사실 그걸 좀 알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신청 받고 나니까 특혜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지금 당장 그러면 제 걸 다 뺏어주세요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000년 방송법의 의무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칭 규제들을 그 만들어서 그 법에다가 명시를 해 주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송 사업자들이 초기에 시장 진입, 방송 시장에 진입하면서 나름대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고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애매한 위치에 좀 있지요. 지상파 방송 사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PP도 아니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일반 PP와 같지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에서의 제재를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의무적으로 여러 가지 비대칭 규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일반 PP가 하지 아니하는 의무도 의무적인 것들을 그 책무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 비대칭 규제 비대칭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위성방송이 시장 진입했을 때도 비대칭 규제를 줬고요. 그 앞서서 93년도 그 케이블, 94년도에 케이블 방송이, 나왔을 때도 일정 기간 동안 사실은 그 부가세를 면제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시장에서의 조기 정착하도록, 많은 노력을, 정책적 배려가 있었고요. IPTV도 마찬가지고요. IPTV 사실 종편보다 훨씬 더 먼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적자가 낮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 비대칭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실패했느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상파 방송들이 감당해야 될 그 방송의 재전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료 방송에서 90% 이상의 그 전송 채널 전송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유료 방송을 선택해서 보고 있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비대칭 규제를 통한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JTBC 같은 경우에도요. 개국한 3년 동안 사실 많은 적자를 감내를 하고 컨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수천억의 컨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서서 김동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3년에 저희가 2천억 이상 정도의 컨텐츠 그 매출 원가 비용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 속에서 그런 노력들 그리고 보다 공정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JTBC 입장에서 좀 억울한 점도 있지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한쪽으로 이제 다 종편.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편이란 단어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앞서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합 편중 채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JTBC 입장에서 또 억울한 측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사실 종합편성이라는 말을 저는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사실은 정책 당국과 그리고 많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합편성 채널 앞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 그리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퇴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약간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에 한 그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또는 가이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심위 같은 경우가 JTBC 입장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양한 여론 분명히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여론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론 다양성 측면 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정계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방심위가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조선과 TV조선과 JTBC 그리고 채널A는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요. 얼마 전에 MBN까지 재승인 심사를 4사 모두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승인을 통한 정상화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 그다음 방송평가 심사를 보면 지금 항목들이 거의 다 일률적으로 지상파에 준해서 종편의 잣대를 그 지상파 스케일로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 종편의 지금의 문제점들이 나와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그 다양한 평가 항목 개발을 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거에 맞는 방송평가든 재승인 심사 등이 이루어져야 종편들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정상화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희 의원님께서 방발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종편이 2011년 개국해서 2012년부터 정상적인 방송을 하면서 방발기금을 내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종편 개국 이제 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방발기금으로 100억 원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 언급 안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면이 좀 있고요. 앞으로 방발기금이 부과되겠죠. 방발금이 부과되면 사실은 지금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해서 이제 방송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광고 매출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은 지금 종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컨텐츠에 투자를 안 하고 그다음에 보도 중심에 시사 중심에 원가가 덜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심에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면 사실 광고 매출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매기면 사실은 그것들을 개선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발기금보다는 방송 사업 매출 대비 방송 매출 원가,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 JTBC 같은 경우에 사실은 2천억 가까이 컨텐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그 종편사에 비해서 광고 매출이 조금 높습니다. 예, 조금 높아요. 근데 광고 매출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매출 대비 방발기금 징수를 해버리면 사실은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좀 더 짐을 부담 지우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이것 또한 개선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임석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주최 측으로 같은 토론의 순서지를 보면은 토론 순서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책자를 보니까 이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준 순서대로 이해하면은 추혜선 총장님이 손해를 보시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석정 MBN 정책기획실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윤석정 팀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이제 JTBC 임석봉 팀장님이 이제 종편사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이제 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덜 아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MBN 대표로 나왔으니까 저희 회사의 그 입장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타 이제 종편사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비슷한 뭐 노력을 뭐 해오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력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 지난 3년에 대한 그런 뭐 돌아보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꼼꼼히 다 메모를 해서 저희가 회사에 이제 보고를 해서 저희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제 사업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도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일단은 종편이 이제 2011년 12월 1일 3년 전 개국을 한 이래로 저희 이제 회사의 차원에서 보면 외형적인 부분과 내부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다른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이제 93년부터 보도 채널을 해오던 사업자로서 사실은 종합 편성 채널 사업 계획이 발표됐을 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사업 기회를 갖다가 뭐 사업 기회를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시 뭐 경영진의 입장은 아니지만 보도 전문 채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라면만 파는 전문점에서 사실은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고 파는 이제 뷔페 식당을 사업 허가를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라면 전문점으로 해서 상당히 뭐 입소문이 났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장이 아 그럼 우리도 한번 내가 가진 이 요리 솜씨로 뷔페 음식점을 뷔페인가 뷔페인가요? 뷔페 음식점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뷔페 음식을 찾은 그 손님들이 잡채는 맛있지만 회는 좀 상했다. 그럼 회 상한 거에 대해 당연히 클레임을 걸어야죠. 저는 당연히 이런 종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감수를 하고 또 회가 상하지 않도록 뭐 보존 처리를 잘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콘텐츠 투자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이건 뭐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저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최초에 지금 그 김재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최초에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 대비 실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거는 뭐 수치로 다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의 그 경우를 들어보면은 애초 계획 대비 2012년에는 27%, 2013년에는 42% 수준으로 상당히 빈약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이제 필드에 취재 기자로 있다가 이렇게 그 회사 정책팀으로 와서 다시 살펴보니까 이런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매출액 그 당시 실제 매출 2012년도 13년도 실제 매출액 대비 그러면 투자를 몇 퍼센트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2012년에 매출액의 67%를 투자를 하겠다 2013년에는 58%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액 절대적인 규모는 작았지만 사실 매출액 자체도 상당히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작았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대비 2012년도가 72%고 2013년은 그 김동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물론 보시기에는 미흡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 결과로 약간 고무적인데 오늘 이제 어제 일요일날 시청률표를 받아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뭐 아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천국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저희 자체 제작은 아니고 외주 제작으로 하고 있는데 천국의 눈물이 그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2.965%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희 MBN도 MBN을 보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있고 또 저희가 이 천국의 눈물 시청층을 타겟을 할 때 현재 50, 60대 중장년층에서 사실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의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봐주시는구나 해서 회사도 어느 정도 나아갈 방향을 상당히 잡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비정기적으로 열리긴 하는데 거기서 저희 소속되어 있는 PD들, 그다음 외주 제작사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MBN과 뭐 색깔이 맞는다든가 시청률이 괜찮다 뭐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실제 론칭에까지 이르는데 현재까지 한 100여 편 이상이 사실 프로그램 선정위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영된 거는 한 20여 편 정도 되고요. 천국의 눈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MBN도 이제는 외형을 다양화할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거 거쳐서 저 론칭을 하게 된 거. 그게 시청률에 반응이 나와서 그 제작진, 그 경영진도 사실은
보도에서는 돈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 회사의 경영하는 차원에서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저희도 물론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나갈 겁니다. 예산으로 봐도 사실은 보도 부분보다는 제작 부분이 그 종합 편성 채널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도 언제까지 뭐 보도 프로그램 지금 당장은 낮 시간대에 주력 시청층을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작 프로그램 쪽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그 종편사들이 출범하면서 가장 비판을 받아온 그런 편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물론 뭐 외부적으로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보도 전문 채널을 15년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자체적으로 보도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회사의 정책적인 방향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성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육사 지방선거에 대한 심의 제재가 저희도 한 건도 없었던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뭐 구색 맞추기다 뭐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저희는 따로 받았습니다만 그 1장 부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과 시청자 보호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가 상당히 잘 받아서 어느 정도는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서류상이긴 하지만 그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종편사들이 많이 하는 종편 3사가 많이 하는 시사 와이드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 문제 같은 경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날 오후와 당일날 오전에 두 번 아이템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부적인 구성원들 PD와 진행자 그다음에 저희 데스크들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사실은 출연자의 균형성을 맞추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인사말을 하고 가셨지만 이건 약간 좀 시간이 된 자료긴 하지만 전병헌 의원님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초까지 출연자 패널을 조사한 그런 자료를 예전에 한번 내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그 비율이 55대 45로 물론 보수가 좀 더 55로 높긴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회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박영진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 홍보위원장께서는 고정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한 곳에 이제 고정 출연하고 계셔서 끊임없이 그 이쪽과 저쪽 그 좌쪽과 우쪽의 그런 의견을 서로 섞으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탄생부의 과정부터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종편에 대한 그런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는 저희도 당연 구성원이지만 당연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런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길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민 모두에게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다시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대해서 아까 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종편 2기라고 뭐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그 인사말에 2기의 종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는 어느 부분을 좀 채찍질을 해야지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정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추혜선 언론개혁 10년대 사무총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산업 실태 보고서가 나왔던데요. 여기 이제 종편의 약진과 지상파의 위기들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 김재용 위원님 이제 자료집에 보면 이 다시 또 광고 특혜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김동훈 박사 발제문에도 보면 이 종편의 약진의 부분에서 사실 지상파 부분이 이제 한 풍선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상파에서 가장 지상파 몫에서 다 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지상파의 지역 방송과 그다음에 소규모 PPD들의 생존 기반을 종편이 한 풍선 안에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생태계 위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또다시 종편하고 유료 방송의 총량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간 광고를 좀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배로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지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생태계 측면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종편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JTBC 임석봉 팀장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긴 합니다. 지난 이제 종편 출범하고 3년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토론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했고, 그리고 평가를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시민위원실과 시민사회 같이 해서, 승인 당시의 어떤 심사의 부적격한 문제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죠. 채널A 같은 경우 실제 방송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편법으로 진행된 방송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이 시점에선 그냥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JTBC를 제외하면 사실상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제멋대로 방송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종편이. 이런 부분들이 규제기관이 있음에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제 종편 규제 도입의 어떤 실패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이 지금 표류되어 오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김재용 위원님이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통위의 중간 점검을 위한 소위원회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지금 갈등 구조의 어떤 현상만 난무하는 이런 상황들에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평가들이 제대로 규제기관을 통해 책임을 져야 될 규제기관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돼야 되고요. 임석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특혜 부분 말씀하셨어요. 특혜, 비대칭 규제.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은 알겠으나 2009년 미디어법 개정 당시에 돌아보면 당시 조중동 신문에게 방송을 허용하려고 했던 어떤 무리한 정치적 의도들이 있었죠. 이거 뭐 거의 공개적으로 내보였던 건데 이게 걷어내면 지금의 말씀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좀 인정할 수 없고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종편의 정상화 부분을 위해서 재승인 심사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종편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그 갈등 구조를 내몰면서 TV 플랫폼에 대한 그 경쟁력 약화와 그다음에 그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그 플랫폼 자체의 약화를 너무 빨리 가져왔다는 부분들이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이제 시청자들한테 그 피해를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규제기관에 살 수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선택적 의무 편성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하고요. 의무 편성이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인위적인 어떤 광고 집행 구조라든지 이런 채널의 그 황금 채널의 배정 문제 이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는 의무 편성이 폐지돼서 그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게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보도 편성 비율 김재웅 위원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너무 높습니다. 이게 종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부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낸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또 변경 그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도 편성 비율을 제대로 그 종합 편성 채널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20% 이내에 강력히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종편이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 건 전국방송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전국방송. 근데 아무리 봐도 전국방송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전국 커버리지로 그 종편이 탄생을 했으면, 출범을 했으면, 지금 이때쯤이면 지역성을 반영할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쿼터제를 둬서 이게 재승인해서 반드시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방송에서 이제 청소년 보호 역할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새벽 방송, 아직 시간 안 옮겼을 거예요. 그렇죠? 새벽 방송에 지금 아무렇게나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을 하는 게 방송의 저는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 네 가지 부분이 반드시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자, 여섯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 대략 보면은 발제자분들에 대한 반론은 미미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발제자분께서 반론을 좀 간략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원 선생님부터. 뭐 이렇게 막 이상 쓰면서 반론이나 그런 건 없고요. 말씀드렸던 건 몇 가지 중에 좀 보충을 하자면은, 아까 그 JTBC 임석봉 팀장님께서도 이제 특혜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넓은 의미로 특혜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그 편성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명히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은 2000년에 통합방송 만들 때 그때 종편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이 네 개사가 들어왔을 때 종편은 완전히 달라진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 그 종편 방송법을 개정할 때 이 종편이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의무 편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또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온 것도 특혜죠. 그러니까 법안이 미리 존재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었다라는 말보다는 종편에 대한 그 심사, 그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달라진 종편의 의미에다가 의무 그 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달라질 텐데, 거기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그 김서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무 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폐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나 그 전제는 SO들의 편성 독립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의무 편성에 대해서 선택적 경과를 필요하다, 선택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 이유는, 지금 그 종편 네 개사가 동등하게 받고 있는 그 SO라든가 플랫폼 사업자 받고 있는 그 콘텐츠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송료를 받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네 개사의 사업자가 다 다르게 투자를 하고 다 다른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장르별로 다 차별화가 돼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일반 PP들처럼 차등화된 전송료의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의무 편성이든 아니면 의무 편성의 폐지든 간에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종편 사업자도 그런 의무라든가 뭐 특혜 논쟁에서 벗어나가지고 SO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시장 상황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제 발언의 유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도 거의 토론자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반박할 건 없고요. 그 아까 그 임석봉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의무 재송심과 의무 편성을 좀 법적 의미가 다르니까 구분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제 발표문에 의무 송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법적인 의미로 이제 저는 의무 송신이라는 게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용어만 다른 것인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료 플랫폼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채널을 강제로 재송신, 송신 또는 편성한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법적인 의미 동일하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러한 의무 재송신이든 송신이든 편성이 되는 채널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채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종합편성 채널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발표문에 공론장의 규제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그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개입,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원이나 진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이런 영역일 것 같습니다. 종편 채널의 어떤 편성량에 대한 규제, 반론권을 보장하는 문제, 사실 보도와 논평을 구분하는 것, 뭐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승인 취소가 불가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저는 정치적인 파워, 언론과 정치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의 재승인, 재허가 제도의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채널을 없애는 것이 불가하다면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종편 채널의 확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저는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재반론까지 했고요. 오늘 2시간이 넘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플로어에 대략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잠깐 좀 답변이나 좀 밝힐 걸 좀 밝혀 주시죠. 아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말씀이세요? 아니, 물론 새로운 거. 예, 그럼 간단하게. 예. 뭐 정책 당국에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도 있고 한데 아까 의무 재송신과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방송법상 혼용할 뿐이지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편성했으면 송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혜 같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사실정을 했다? 저는 그것을 종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부 정책 당국에게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특혜 아래 도입했냐는 의미고요. 또 그런 특혜를 정책당국이 스스로 주었느냐, 신청사업자 측이 끌어낸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장 퇴출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허가당국으로서는 재승인 당국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질적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심사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부, 재승인 조건부를 중간 점검해야 되고요. 중간 점검을 매우 중요하게 하자 하고 합의했고 6개월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시정 조치와 제재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발기금 처음에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입 회비입니다. 그 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IPTV 적자니까 면제받았다? OBS는 적자 많이 내고 있지만 방발기금은 지금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종편사들 스스로 얼마 안 되는 방발기금 내면서 유신을 세우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MBN 윤석정 팀장께서 공정성 보장체를 두고 있다. MBN이 사실 뭐 보도 정보채널을 하다가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감은 있어요. 그러나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는 약간 쟁점화된 거는 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 또 의미하냐면은 종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위의 제재 결과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 기타 데이터 속에서 종편 운영에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두 종편 회사에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그 회사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편의 문제점에 대한 논쟁이 어떤 방송의 제자리 찾기라는 근본적인 그 논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야의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가냐 이런 부분 속에서 찾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잡해지지 않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첫눈이 왔죠. 근데 첫눈이 왔을 때 맨 처음에 애 눈을 봤을 때는 푸근하게 진짜 눈을 막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눈보라가 치니까 이게 웬일이냐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종편이 국민들 마음에 내리는 푸근한 눈 같다면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권력자나 여야 정치 정당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그리고 그 거대 자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는 눈보라 같은 추상을 보인다면은 아마 국민들한테는 사랑받는 방송으로서 남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그 토론이 제발 종편 3주년 변환과 평가 속에서 종편이 제자를 찾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발전해 주신 김동원, 윤성욱 두 분, 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서중, 김재홍, 임석봉, 윤석정, 정청래, 추혜선 의원한테도 감사드리고 특히 임석봉 JTBC 정책팀장님, 그 다음에 윤석정 MBN 정책위원회 팀장님에서는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도 참석해 주셔서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